우리나라 미드덕의 주산지인 창원시 진동면. 해마다 봄이 되면 미드덕 축제가 열리는데요. 눈길을 끄는 행사는 바다에서 펼쳐지는 불꽃 낙화놀이. 전통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앞서 길놀이패가 흥을 돋웁니다. 해가 지자 바다를 가로지른 줄에 매달아놓은 낙화봉지에 불꽃이 점화됩니다. 300m 길이의 줄에 매달아놓은 낙하봉지가 무려 4천여 개. 숯을 넣어둔 낙하봉지가 잇따라 타들어가며 붉게 타오르고 이내 바다 위로 흩날리는 불꽃의 모습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환상적인 낙하놀이를 지켜보는 관광객들은 저마다 감탄합니다. 멋진 낙하놀이를 구경하며 너도 나도 불꽃 장관을 사진에 담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그냥 아름다운 그냥 장면이었어요. 불꽃 낙하 축제를 해서 실감적이었고 좋았어요. 낙화놀이는 그 역사가 멀리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마을에 경사나 행사가 있을 때 즐겼던 민속놀이지만 일제강점기에 끊겼다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1970년도에 잠시 부활됐다가 완전히 맹맹이 끊기려 하는 걸 1995년도 진동면 청년회에서 부활시켜서 지금껏 24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사 6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낙화놀이. 귀목나무 껍질을 태워 만든 숯가루를 한지에 말아 꼬아서 만든 것을 낙화라고 하는데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줄을 30가닥 설치하고 여기에 불이 붙는 낙화봉지를 매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지역 청년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좋은 전통 문화 행사를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청년회에서 매주 휴일 아니면 뭐또 생업 중이라도 자주 나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며. 낙화놀이는 원래 개천 위에 불꽃이 떨어지도록 하는 민속놀이지만 이곳 진동에서는 바다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긴 시간에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축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보기가 좋네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맛있거든요. 미더덕. 불꽃 낙하축제도 참 좋아요. 그래서 매년 자주 옵니다. 미더덕 축제와 함께 열린 이번 낙화놀이 행사에는 사흘 동안 3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오랜 세월 면면이 이어온 우리 전통의 유서 깊은 불꽃 낙하놀이. 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 우리 선조들의 멋스러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합니다. 국민 리포트 이광우입니다.